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 시장이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전주에 시장 분위기 굉장히 험악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이전에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던 종목은 아니었지만 이 누리호 발사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타격을 한 방 먹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지금 금, 월, 그리고 오늘까지 반등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나 혹은 수요일 이 정도 중에서 조정을 한번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2450까지는 아직 터치를 못했는데 일단 2450을 향해서 여기가 딱 떨어진 거의 반이거든요. 최근이 하락 구간의 절반 라인이 2450인데 지금 요 딱 하단까지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이 절반을 중요한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후에 올라가느냐 혹은 꺾여져서 내려왔느냐 요게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 좀 키포인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말한 이제 LIG 넥스원은 75,000원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반등 3일 동안 나온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개의 양봉 자체가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양봉이 되려면은 물론 이후에 뭐 조정을 한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받을 때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한번 확 밀리는 조정이 아니라 조금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75,000원까지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세 개의 양봉들이 아 이거는 그냥 시장이 좋아서 반등 나온 거다. 기술적 반등이다. 많이 빠져서 나온 반등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양봉들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확실한 구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근데 저는 LIG 넥스원의 단기 목표는 75,000원 회복. 이게 1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지수가 0.8% 정도 올랐는데 지수 대비 꽤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항공우주를 같이 봤는데 한국우주는 한번 지금 버티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항공우주가 원체 대장주였고 결국 시장에서는 대장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이 밑에 2등, 3등으로 따라오는 종목들이 대장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이 없죠. 왜냐면은 한국항공우주는 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거의 신고가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구간이었지만 LIG 넥스원은 전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때가 전고점 두 번째 도전했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장이랑의 움직임은 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항공우주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한다고 해도 LIG 넥스원은 지금 바로는 그 포지션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장을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지속적으로 좀 랠리를 이어줘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고 좀 꺾인다? 그러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추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시 이 하방라인 전저점 구간이 이 기준을 잡고 여기를 이탈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디서 저점 지지를 받는지 여기서 7만원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단기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을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세 개 기술적 반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물론 이 안에 진짜 이거를 더 올려야겠다 해서 매수한 주체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오늘까지 양봉 3개 나온 기업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한데 75,000원을 회복을 해주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7만원 정도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절반 정도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단기 추세를 전환을 해준다거나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죠. 혹은 7만 5천 원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횡보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상승 시도를 해주느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회복을 못하고 밑으로 이탈을 한다? 예, 그러면은 역추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 이탈로 단기적으로 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밑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이 다음 어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보여주는지 의미 있는 구간. 6만 5천 원이 일단은 일체적으로 라운드 피규어로 작용될 수 있겠죠. 7만 원을 지지해주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6만 5천 원. 다만, 6만 5천 원에서는 추세를 꺾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도가 나왔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이 매수 포지션 자체는, 이 스탠스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이벤트 뭐 종료 시점에 좀 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해 나가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매도가 나왔고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수량 자체가 막 그렇게 의미 있는 수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2.8% 물론 시장 대비 2%나 더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LNG 넥스원은 좀 빠르게, 왜냐면 음봉을 세게 하나 맞았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캔들을 하나 크게 만들면은 사실 하루면 더 회복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고,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매도를 할지, 이 기관 섹터 중에서는 물론 투신이 이 LIC 넥스원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주체가 되겠지만 연기금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투신도 살짝 눈치를 아마 볼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내일 매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최근 확실하게 좀 단기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좀 쉽게 보시려면은 그냥 개인 매수 찍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인 매수 하면은 주가가 절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개인 매수 들어오면은 주가가 좀 빠지겠구나. 이런 각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수도 있고, 대응하시는데도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나쁜 수급은 아니지만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또 지수가 너무 올랐고, 그래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 힘들다.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를 보여주면서 7만 5천을 회복해준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저는 전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지금 중요한 건 기관 수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마 이전처럼 이러한 좀 매수의 연속성을 당분간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고요. 투신이랑 연기금이 좀 힘을 써줘야 LIG 넥스원이 좀 빠르게 이 윗구간을 회복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세 개의 양봉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맞물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진짜 의미 있는 양봉이 되려면은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 7만원, 5천원, 7만 5천원을 회복을 빠르게 해주던가, 혹은 7만 5천원에 한번 튕기더라도 지지를 7만원 정도 구간에서 받고 혹은 그 이상 구간에서 받아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서 단기 추세를 올려주느냐,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의 수도 당연히 생각해 두셔야 나중에 대응하실 때 물리는 일 없이 혹은 크게 손실 보는 일 없이 대응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허브경제TV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 종목을 세 종목이나 청산을 했습니다. 이게 뭐 시장 대비해서 물론 매수 매도를 최대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요즘같이 먹을 게 있는 시장에서, 예, 물론 떨어진 거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같은 시장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구간을 주면은 이러한 단기성, 지금 상황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좀 리스크나 압력이 좀 있죠. 하방의 압력이. 그래서 짧게 오늘도 세 종목 청산했습니다. 주식 하시다가 좀 힘드시거나 혹은 내가 지금 뭐 LIG 넥스원 관련해서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 허브경제TV 저희 친구 추가하는 법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저희 최근에 무료체험 진행하고 있는데 무료체험 종목들도 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혹시나 뭐 하시는 분들은 무료체험이라도 받아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들로 최근에 매매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